To Captain Zhang, and today I'm gonna talk with my senior, graduated from the Freiburg University in Germany, and he's giving me some tips how to understand welfare system and lifestyles in Europe and compared with in Korea. 예, 선배님 저, 예, 요 질문을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 저, 뭐 저도 그리고 저도 궁금하고 지금 독자들이 너무나 궁금해하는 게, 해보시기. 예, 가장 큰 문제가 뭐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우선은 그 정부에서 지금 한국 정부에서 그 한국 정부와 한국 정부라고 해야 될지 정부 플러스 이제 기득권이죠, 기득권 이제 가진 사람들이 언론을 통제해 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지금 이제 지금 많이들 속였거든요. 많이들 속이고 뭐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이제 살기 좋다라는 거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자살률도 지금 높고 저출산이라는 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에서 나온 어떤 통계들을 가지고 이제 믿어버리는데, 통계들은 이제 그 어떤 자료로 반박을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선배님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듣고 싶은 부분이 그 뭐 유럽도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뭐 혹은 이제 뭐 미국도 먹고 살기 힘들다. 그 이제 그 한국은 차라리 낫다라는 거 믿는 사람들 굉장히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유럽이나 또 아 선배님 또 캐나다까지 갔다 오셨으니까는요. 예.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좀 저 길게 질문을 길게 드렸는데 생활상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저 그 어떤 그 생존 비용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볼게. 예. 그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아직은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 난 그 사람들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 아마 그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예. 한국의 어떤 평균적인 중산층 가정이라고 가정해봅세. 예. 그 지금 중산층 가정에 한번 일상을 보자. 예. 그 가정들이 참 좀 관념적인 소리지 몰라도 행복한가? 아우, 저도 다들 그 힘들어 보이는데. 다 전쟁터 아니야? 예. 아빠는 아빠대로 직장 안 일 직장에서 안 잘리려고 전쟁 버리고. 예. 엄마는 어떻게든 뭐 지방칸 가져보려고 전쟁거리고, 예. 자식들은 어떻게 대학 가보려고 전쟁거리고, 예. 한국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좀 이렇게 무위도식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가? 그렇죠.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이 어떤 정부에서 내놓은 아 정부도 아니죠 이게. 그 국내 이제 언론사에서 내놓은 통계를 가지고 언론사에서 내놓은 어떤 뭐 어떤 보도를 가지고 그 외국은 더 살기 힘들어 뭐 유럽은 더 살기 힘들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내가 이제 화두를 그렇게 꺼낸 이유가 예. 내가 이제 독일이고 캐나다에서 이제 살은 경험으로 볼 때 예. 일반적인 내 주위 한국 사람들의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예. 예. 왜 그러냐? 설마 이 사회는 너무 속도와 경쟁에 그냥 빠져 있다고. 네. 예. 거기서 지금 전부 다 지금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리바이런 사회거든. 예. 평화 없어 이 나라는. 평화가. 예. 내가 그 추구하던 인생의 가치가 마음의 평화거든. 예. 마음 평화 없는 나라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사회야 여기는. 예예. 예.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글이지 정글. 근데 왜 그렇게 내가 보냐면 유럽은 말이지. 예. 물론 유럽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놀고 먹는 사람은 없어. 예. 다 일하고. 예. 적당히 이제 공부도 하고 해야 돼. 하지만은 이렇게 한국처럼 살인적인 경쟁 사회는 아니거든.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내가 전에도 한번 전해하고 이야기했지만은 독일에서 대학 진학률이 예. 지금도 40% 안 넘어. 내가 이거
그렇죠. 특히 종합대학교 같은 경우는 20%밖에 안 돼. 우리 예. 같은 대학교. 예. 그다음에 뭐 지급 대학 전문 대학까지 합치면 한 40%밖에 안 되거든. 예. 그게 왜 그러냐? 가장 큰 이유가 그 소득이. 예.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소득 문제. 예. 아. 왜냐면은 한국에서 옛날에 대학을 그렇게 길을 쓰고 가려는 이유가 지금은 그 의미도 퇴색했지만은 예. 가장 큰 문제가 대졸과 고졸의 소득 격차가 엄청 났단 말이야. 예. 지금은 이제 무의미하지. 이제는 정규직 비정규직 뭐 이런 거 생기면서 이제는 한국의 그 스카이 카르텔도 무너져 버렸잖아. 그렇죠. 금수저 카르텔로 바뀌었잖아. 예, 예. 이제는 스카이 나와도 소용없어. 금수저로 해서 돼야 되거든. 예. 참참 그 사람들이 스카이 가려는 희망이 있을 때만 해도 그 지금보다 나았는데 그래도 역동적인 사회. 예. 내가 집이 가난해도 예. 서울대학교 나와서 뭐 요새 잘 나가는 좀 뭐 누구야 홍만표처럼 검사되면은 대체로서 용나는 사회였거든 그때. 예. 지금 그 줄이 완전 지금 봉쇄돼 버렸다고. 예. 지금은 서울대학 안 가도 자기 아버지가 부자는 예. 그거 다 용서되네. 요새는 결혼도 다 잘 하고. 예.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애가 서울대학교 나왔어서 요새 찾아서 안 봐. 차라리 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자기 아버지가 한 100억대 자산 나다. 예. 그럼 걔는 절세 미녀와 결혼할 걸세. 이건 내가 저 여성주의자들한테 욕먹을 소리지만.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독일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은 예. 대학 진학률이 안 높다는 이유는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제일 좋아하는 의사 예. 하고 저 한국에서 제일 폄하하는 마스크 개선은 예. 한국은 이 봉급차 한 5배, 6배 날 것이다 아마. 아 봉급차 예예 예. 아마 내가 이런 마트 개선이 한 200만원 받는 걸 알고 있거든. 마트 개선은 한 200만원 정도 예. 그러면 의사들이 한 1000만원은 받는다고 나 봐 보통 예. 병원 노접적인 의사도. 예. 내 친구도 뭐, 한 30년 된 의사니까, 연봉이 한 1억 한, 어떤 데더라고? 예. 1억 5천이면 한 1000만 원 이상 받는 소리잖아. 예. 그것만 봐도 한 5배, 최소 5배는 되잖아. 예. 근데 독일은, 마트 개선은 내가 그때 볼 때 한 300만 원 받더라고? 예. 아. 그 독일에서도 마트 개선은 그냥 좀 허드렛한 일이야. 아무, 그, 스킬도 필요 없고 전문직도 아니고 이러니까 예. 그냥 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보통 하더라고 독일에서도. 예. 근데 예를 들어 독일에서 의대 나와서 의사가 된다. 예. 걔도 월급이 한 7,80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내가 볼 때. 예. 한 두세 배 수준이야 그러니까. 아. 격차가 작잖아. 근데 일단 그 객관 좀 이제 지표상의 격차도 작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아까. 그 처음에 자녀하고 예. 이야기한 거하고 힘들되는데 300만 원 받는 사람이나 예. 900만 원 받는 사람이나 예. 그 삶의 최소 생존 비용이 예. 별로 안 된다는 거지. 아, 그 말씀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일단은 조금 이제 그 단순히 이제 단순 노동, 단순 노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의 이제 급여는 이제 한국보다 뭐 상당히 뭐 1.5배 내지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고 오히려 또 전문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슷하거나 더 낮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국보다 격차가 않고 더 낮아. 그렇죠. 아. 아,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게 크네요. 거기다가 이제 그 어떤 과세 구간상에 이제 많이 번 사람이 더 많이 내는 부분까지 하면은 300만 원 받는 사람은 독일로 쉽게 우리가 정리를 하세요. 예. 독일로 300만 원 받는 사람은 세금 굉장히 작게 내거든. 예. 근데 900만 원 받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 아. 예. 3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은 세금을 굉장히 적게 내고 9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낸다는 말씀이에요. 예. 많이 내지. 아, 거기서 일단은 뭐 거기서 크게 벌어지네요. 아.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 높잖아. 예. 그럼 그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뭘 하나? 그게 중요한 거거든. 예.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나?
네. 주택, 네. 의료, 예. 교육 예. 등을 비롯한 공공비용을 국가에서 복지 형태로 한단 말이야. 그 세금과 복지의 재분배 효과가 한국보다 이제 훨씬 큰 상황이네요. 큰 상황이지. 근데 또 이게 사다 강가에서는 안 될 문제가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 예. 한국에 지금 그 소위 진보 좌파들이 왜 복지 논쟁을 자꾸 지는지 알아? 모르겠습니다. 왜 거기서 계속 밀리죠? 계속 밀리잖아.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 1차 분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예? 예? 1차 분배. 1차 분배라고 하시면. 1차 분배는 뭐냐면은 2차 분배가 복지거든. 예. 1차 분배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 내가 처음에 얘기한 마트 계산한 그 의사관의 그 아, 예, 예. 그거를 줄여야 된다고. 초기 급여 자체가 예. 그렇지. 정규직, 비정규직도 마찬가지고. 사실 한국 노동 시장의 급여라는 거는 어떤 그 정재계가 독과점을 해외해 가지고 동결시켜 놓은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 이제 당장 심각한 이야기를 내가 지금 들어가는 건데. 예, 예. 들어봐. 예. 예. 왜 한국에서 지금 진보 좌파에서 1차 분배 이야기를 잘못 꺼내는 줄 아나?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항상 그 항상 복지 문제만 이야기해서 복지 문제 이야기해서 100점 100패야 한국은. 그렇죠.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복지 문제 갖고는 해결 못해요. 예. 복지 문제는 예. 복지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경제적 상황에서 한 40%밖에 안 돼. 60%는 해결을 못해. 그렇죠. 그러면 결국 해결 못한다는 소리거든. 예. 왜 못하느냐. 1차 분배는 노조하고 관계가 돼 있다고. 노조. 아, 1차 분배에는 노조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노조가 양보를 해야지. 예. 아, 노조가 양보를 해야지. 공기업 노조? 예. 공기업 노조에서 자기 월급 지금 800만 받는 사람이. 예. 1차 분배를 지금 개선하려면은 일자리 늘리고 임금 깎고, 일자리 늘리고 임금 깎고 그거밖에 없거든? 예. 그럼 자기 월급을 한 600만 원 깎고. 예. 남는 200만 원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 된단 말이야. 예. 그래야지 일자리도 늘리고 그 다음에 월급이라는 사람들의 월급도 좀 올라갈 수가 있거든? 예. 그걸 못하지. 왜냐면 노조에서 절대로 양보 안 하니까. 그 여기서는 선배님 여기서 노조란 말씀은 이제 한국에 그 노조가 결성돼 있고 그나마 이제 그 사용자의 지위를 받지 않는 일부 대기업 노조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일부 대기업 노조지. 왜냐면은 예. 아 이건 이제 내가 노조는 이제 하나의 그냥 이야기하기 편하게 이야기를 꺼낸 건데 예. 1차 분배는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였어요 한국 사회에 예. 그중에 이제 노조도 포함된다 이거지 노조가 전체적인 문제 본질은 아니고 예. 왜냐면 1차 분배는 이거는 사회 구조 전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 예. 아. 근데 1차 분배 구조가 못 바꾸면은 복지 갖고는 한국 문제 해결 못한다 아. 그렇게 봐 근데 1차 분배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지 한국 지금 진보 좌파에서는 아 지금 노조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군요 아 그것도 포함된다 이거지 응. 아 그렇지 예. 아 그럼 거기까지 생각 못 해봤습니다 그 이제 노조가 무섭다기보다 노조는 한 부분이야 왜냐면 한국에 지금 노조 조직률이 몇 프로인지 알지? 10%거든 예예 제가 학교 다닐 때 12% 이랬으니까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12%였는데 더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더 내려갔어요. 지금 예. 한국에 임금 근로자가 네. 내가 최근 통계 보니까 한 2천만 정도 되더라고. 2천만. 1800만. 1800만. 네, 임금 근로자가 한국 예. 인구에. 아. 한국 인구에 임금 근로자가 1800만인데 예. 지금 한국에 한국 노총 민노총 다 합쳐가지고 예. 노조 숫자가 예. 180만 명이 안 돼. 160만 명을 내가 알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10%밖에 안 되지. 아. 10%. 참, 기가 막히네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은 네. 노동조합이 사실 죽은 나라야. 그렇죠. 예. 뭐 없는 건 마찬가지죠. 예. 10%인데 10%. 그 정작 뭐 근로자 중에 노동조합 가입자가 160만밖에 안 돼. 1800만 중에 160만. 그래. 와. 여기서 또 반이 저 민노고 반이 한국 노총이거든. 그렇죠.
아니 그 참 선배님 기가 막히게 60만 명이 예 민주노총이고 예 나머지가 한국노총으로 알고 있거든. 아 60만이 민주노총 그래. 120만이 한국노총 이런 식으로 예. 근데 대충 통계는 다시 봐야 될 거지만 그 정도 지금 그레이지거든. 예. 아 아니 그 선배님 이거 참 참마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거 그 그럼 지금 뭐 1차 분배 뭐 2차 분배 뭐 다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아, 네. 예. 1차 분배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한국의 그 지금 경제는 못 예. 살아나. 아. 지금 1차 분배가 너무 왜곡되어 있는 상태거든. 예. 아. 고소득 전문직 그다음에 공기업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화살을 심어주지. 그 사람들이 한국의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아. 그럼 선배님 저기 고 몇 가지 저 간단한 질문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해봐. 아 예, 선배님 예.